자, 뭐 지난 시즌도 굉장히 많은 이적들이 있었고, 네. 뭐 그 이적 중에서는 실망한 이적도 있고, 루카쿠. 예. 뭐 봐. 너무 아니, 대명사처럼 떠올라요, 이제. 아, 실망보다는 미죠. 그렇죠. 아, 진짜. 아, 맞아요. 예. 아니, 이게 뭐 저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 좀 선호하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 좀 라이트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미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중서같이 댓글 8만 개, 32만 개 쓰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개열받거든요. 화가 나죠. 제 친구들도 이제 첼시 팬이 있으니까 이름 석자를 꺼내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에이.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한 실패한 이적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성공하고 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2022 시즌 가장 비싼 10명의 이 현재 이 평가는 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이거는 뭐 그냥 저희의 사견도 좀 자유롭게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위 타미 에이브라임. 아, 무버즈의 전사. 아, 무버즈의 전사. 무버즈의 네. 전사. 저는 올 시즌 제 역할 100% 다 했다. 너무 잘했어요. 네. 아, 그래서 팀에 걸맞는, 그리고 리그에 걸맞는 맹활약을 보여줬고. 특히 컨퍼런스 리그에서 타미가 또 해줬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럼요.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빼고 12경기 8골이에요. 아, 진짜 많이 넣었고. 네, 이 정도면은 이 대회에서만 쳐도 상대 공격 포인트 많이 올렸고, 리그에서 17골 넣었으니까. 세리아 입성 첫 시즌에 바로 리그 주요 공격수가 되어버렸죠. 네. 이 기록은 뭐 저희가 전부 다 이제 트랜스퍼 마켓 참고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3,600만 파운드 560억 정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두고 과연 타미가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라고 지금 되묻는다면 저는 이 정도 오케이. 네. 왜냐면 어쨌든 로마가 정말 몇 년 만이죠? 그 2008년 이후로 오랜만에 우승이에요. 오랜만에 우승이죠. 네, 우승 자체는 아예 오랜만에. 유럽 대회는 처음이고 0708 코파 이탈리아 이후로 이제 14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린 거죠. 2008년에 뭐였죠?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이죠. 네. 저는 2008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형철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로마가 마지막 우승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아, 나 그때 사이어드 미니온피 그 비밀번호 486 배경음악 썼었는데. 비밀번호 486? 네. 아씨, 와. 아유, 괜찮은 친구였네요. 네. 네. 주류투에서 존나 갔는데 네. 괜찮은 아주 친구였네요. 아주 괜찮았죠. 유난 노래 아주 들었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타미는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우승을 경험했었던 그 로마에게 다시금 트로피를 안겨줬고. 그렇죠. 여기 코멘트는 이렇게 써 있네요. 영웅적인 활약으로 로마 아 그런 그러니까 영웅적인 활약을 통해서 정말 이 로마 팬들의 영웅으로 도약을 했다. 네. 뭐 원래도 이제 움직임이 되게 좋았던 선수인데 그런 어떤 폭넓은 움직임이 무리뉴 감독의 어떤 그 차니올로를 활용한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공략, 최전방 공격수의 좌우측 흩어지는 움직임, 박스로의 침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 부합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경합을 따로 펼치지 않아도 은근히 좋은 밸런스를 오히려 프리미어리그에서부터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슈팅의 힘도 더 잘 실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네. 자, 그 다음 선수는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코나테. 아. 이거는 뭐 형철이가 사실 좀 평가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리버풀 스카우트진이 이제 관찰을 했던 선수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나테는 역시 보여줬을 때 나왔을 때 활약은 아, 이 선수가 왜 리버풀 스카우트진 오랫동안 좀 봐왔는지 보면은 되게 차분하고 긴장도 안 하고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띄엄띄엄 경기를 나서서인지 왜냐면 11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울버햄튼전처럼 나왔을 때 좀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는 게 오게 튀긴 합니다. 근데 네. 저는 그래도 되게 만족할 만한 영입이고 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성급한 수비를 안 한다는 점에서 아, 코나테를 이래서 좀 점지겠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희가 참고하는 이 사이트의 평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클롭의 팀에 동화됐다. 맞아요. 네, 라는 평가를 했고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반다이크와의 호흡도 좋았다. 그리고 결승 무대에서 코나테가 또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때 되게 잘했어요. 네, 그래서 세 번의 결승전에 신출을 했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 역시도 밟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아쉽게 우승을 놓치긴 네. 했습니다만 코나테는 적은 경기를 소화했음에도 왜 본인이 리버풀 스카우트진의 이 레이더망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들어 있었는지를 잘 증명하지 않았나? 맞아요. 네. 만족합니다. 네. 자, 그다음은 라파엘 바란입니다. 바란. 바란도 사실 이 종류가 코나테랑 거의 비슷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시즌이다. 아쉽죠. 부상 이력이 그거 아쉬워요. 그리고 이 선수가 나왔을 때 활약은 저는 괜찮았다고 보고 폼이 좋았던 린델로프하고 호흡도 꽤 좋았어요. 근데 나와야 문제죠. 네. 나와야 말이죠. 이 선수가 22경기를 뛰었습니다. 리그에서. 근데 20경기에 선발로 뛰었고 그러니까 뭐 사실 바란에게 기대했던 건 어쨌든 거의 풀경기에 가까운 걸 소화해주기 바랬을 텐데 30경기 이상을 쏟았어야죠. 이 종류를 생각을 했을 때도. 네. 그러니까 뭐 때때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부상이 시달렸고 실수도 있었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진을 확고히 할 완전한 패키지와는 거리가 다소 네. 있었다. 아, 저는 이 정도 평가가 딱 적당하지 않나. 바란도 어쨌든 완전 백지 상태의 팀을 일으켜 세우는 정도의 어떤 수비력보다는 좋은 환경 내에서도 돋보일 수 있는 저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바란도 일단 본인의 내구성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쵸. 두 번째는 팀 전체적인 밸런스가 지난 시즌보다는 올라와야 되겠죠. 사실 오피셜 영상이란다. 오피셜 그
때 이제 올드 트래포드에서 사진 리즈전 때 진짜 개간지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아 난 그게 진짜 요즘 봤던 오피셜 중에 제일 멋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월드 클래스 수비수였고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역시 이게 월드 클래스한 대우는 다르구나. 정말 준비 잘했구나. 네, 근데 이제 올 시즌에는 바란 저는 조금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아, 다이어트 우파메카노. 우파메카노. 우파메카노가 이제, 아, 그리고 저희 이거 쭉 정렬한 거 이정류 순이에요. 네. 이 선수가 뭐 잘했다 못했다 순서 아닙니다. 아, 이정류 600억 정도 들었고요. 어, 몇몇 심각한 실수가 있었고 약간 일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결국 바이에른뮌헨은 리그 1위 자리. 아, 분데스리가 타이틀을 차지했다. 아,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확실히 신체 능력은 좋아요. 어, 뭐 발도 빠르고 커버 범위도 넓고. 성도 좋고. 네, 파바르가 조금 실수할 때 그쪽 커버하는 거 보면 아 우파메카노가 이런 넓은 커버 범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종률을 기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실수가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아 파바르 쪽에서 수비가 불안하니까 좀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아 우파메카노가 그냥 실수가 많은 거구나라고 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우파메카노도 침착해야 돼요. 맞아요. 더 침착해야 돼요. 여기 잔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그런 심각한 실수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줄여나갈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저는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은 나겔스만이 다 체크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워낙에 그렇죠. 이제 그런 전술적으로는 각광을 받았었던 감독이니까. 네,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19, 8, 7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은 페란토레스입니다. 페란. 저는 이거는 실망스러운 시즌이었다. 너무 날려버렸어요. 네. 어. 그리고 골 들어가, 아니, 슈팅하기까지 뭐 움직이면 좋다 치는데, 너무 안 맞으니까 슈팅이 맞아요. 0점이 네. 너무 안 맞았고 사비 감독이 토레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그러니까 이런 잠재력을 끌어내는 그런 낌새는 보였지만 여전히 토레스는 일관된 기반을 제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경기 나왔을 네. 때 골은 뭐 공격 포인트면 공격 포인트 그리고 경기력이면 경기력 그리고 이 선수가 경기에 미친 전체 뭐 영향력 이런 거로 종합해봤을 때 페란 토레스는 지난 시즌에 분명히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바르셀로나가 링크도 나오고 있고 만약에 뭐 그 링크는 선수들이 좀 영입이 되고 어쩌고 정리가 좀 된다면 약간 위치가 애매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페란 토레스는 이거는 다음 시즌까지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선수는요. 아, 벤 화이트입니다. 벤 화이트는 이 정도가 상당히 셌죠. 셌죠. 근데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초반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벤 화이트는 조용히 일을 시작했고 아스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 시선은 비판적인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비싼 가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싼 가격도 아니다.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현대 잉글랜드 센터백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의 일부일 뿐이다. 완벽하진 않았고 그러나 충분히 견고한 폼을 보였다. 그러니까 약간 평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종류 자체가 좀 비싸다. 이 종류 자체는 좀 패석의 여지가 있죠. 진짜 비싼 건 맞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냥 선수 본인을만 놓고 보면 와서 보여준 영입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빌드업 좀 다양하게 풀어주고. 뭐 마갈량이 씨랑 어쨌든 파트너십도 네.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주전 그 얘기도 주전 조합도 계속 나왔고 우리가 막 가브리엘 화이트 막 이런 장난. 그래 했잖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 네, 그런 것처럼 화이트가 어떤 보여 좋은 모습을 아스날 수비에 효과를 안겨준 부분은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류의 선수는 아치라 파키미입니다. 파키미. 파키미는 뭐 성공이죠. 매우 성공. 정말 빠르게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 오른쪽 풀백에서 오버래핑을 하면서 그대로 파리 생제르맹의 측면 공격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체티노가 팀을 떠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 감독이 이제 오는데 저는 새 감독 아래서의 하키미의 롤이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아무래도 가이테 감독은 오른쪽 풀백을 되게 공격적으로 써왔던 감독이고 무엇보다 하키미는 저는 되게 유니크한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풀백 공격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흔치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하키미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 이제 레알 마드리드 경기 제가 중계 좀 들어갈 때라 그때는 사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공격 오케이. 아 근데 수비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런 그때는. 게 있었는데 이 선수가 뭐 인터밀란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졌어. 그렇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리에서는 1대1 수비도 괜찮았어요. 물론 네. 전술적으로 그 뒷공간이 약점이 될 때도 있었지만 하키미가 그래도 1대1 수비에서 보여준 역량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하키미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해당 가격표를 받을 자격이 있다. 네. 네 이거는 짧게 아유, 그럼요. 네,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이넨 산초. 산초도 내년에 더 잘해야죠. 그럼요. 근데 그래도 희망은 보았다. 네, 이 코멘트는 꼭 남기고 싶네요. 후반기 때 괜찮았으니까. 왜냐면 감독이 바뀌고 이 역할이 바뀌고 이 선수가 해야 되는 그런 전방 지역에서 영향력이 좀 바뀌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솔사르 때의 산초랑 랑닉 때의 산초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봤거든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뭐 올드 트래포드에서 데뷔 시즌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면 리즈로 간 데니얼 제임스보다 공격 포인트가 적었다라고 이제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를 했는데 뭐 이거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이에요. 정말 스탯을 잘 못 쌓았죠. 근데 뭐 나이 먹은 공격수들도 사실 좀 역시 영향이 좀 있었고 무엇보다 산초는 어쨌든
이적률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난 시즌에 잘했고 희망을 보여준 건 맞지만 점점 잘했고 근데 더 잘해야 돼요. 주인공이 이제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게 다음 시즌에 더 잘해야 된다는 거 말해주는 거죠. 이적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 선수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맨유가 기대하는 기대치를 생각했을 때는 산초가 사실 세대교체의 완전 중심이 되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분데스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퍼포먼스가 있고 산초는 지난 시즌보다는 이제 다가올 2022, 2023 시즌이 훨씬 더 기대되는 네. 자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2위 루카쿠입니다. 루카쿠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죠. 그리고 일단은 뭐 토마스 투엘의 계획과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투엘 감독이 하라는 대로만 잘했어도 잘 풀리지 않았을까. 그럼요. 아니 그리고 너무 이 선수의 멘탈 자체가 문제가 커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을까. 약간 경기력도 안 좋았는데 멘탈도 안 좋으니까 이거는 이중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인터밀란으로의 임대는 스탠포드 브릿지로의 비참한 복귀에 적합한 끝처럼 느껴진다. 그냥 나가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네요. 네, 오늘 소개한 이 10명의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다음 행선지가 정해진 선수입니다. 한 시즌 그것도 이제 비싼 이적료를 들여서 그렇죠. 이렇게 비싼 이적료를 들였는데 한 시즌 만에 다시 이 팀을 떠나는 새끼가 있습니까? 근데 임대로 떠났어. 그래. 주급 그래. 그러니까요. 뭐 루카쿠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 선수는 뭐 지금 봐도 인터밀란 첼시 인터밀란 이게 이제 수순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루카쿠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영입이었다. 네. 예. 자, 대망 1위는 뭐 모두가 알고 계시는 잭 글리시입니다. 네, 실망스럽죠. 네, 글리시는 아스톤 빌라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왔고 소화할 수 있는 툴은 많아요. 윙어도 쓸 수 있고 퍼스트 나인 가능하고 중앙 미드필더 뭐 공격형 미드필더 다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선수들이 과르디올라의 까다로운 스타일에 적응하는데 1년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죽이고 2년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네. 그리고 이제는 펩 전술에 적응할 수 있는 두 번째 시즌 시기상으로는 이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희망을 많이 걸거든요. 네. 근데 더 잘해야 된다. 아, 그렇죠. 이 얘기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10명을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이 10명 중에 자, 하나, 둘, 자, 글리시, 루카쿠, 산초, 엔화이트 그리고 라파엘 바란, 코나테 6명이 프리미어리그로 온 선수예요. 그러네요. 네, 이정류가 이런 금전적인 부분도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투자하는 게 많다는 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점점 증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이번 이적 시장은 내년에 또 이맘때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뭐 그때 되면 저희가 또 비슷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또 재밌는 자료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